안녕하세요. 워골프의 장원준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윙 스피드를 쉽고 빠르게 늘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대부분 스윙 스피드가 안 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때 체가 내려올 타이밍을 주지 않고 몸이 심하게 이동되는 이런 동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동작은 우리가 무언가를 돌리려고 할때 이렇게 손이 많이 움직여서 돌리는 것보다 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스피드가 잘 나오겠죠. 근데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축이 이렇게 많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그래서 다운스윙 하실 때 되도록이면 백스윙 때 손이 몸보다 가는 양이 많죠. 몸은 이 정도밖에 안 가는데 손은 여기까지 가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몸을 좀 기다려주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, 휘둘러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회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스윙 스피드가 많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우리가 대부분 스윙 스피드를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Ready. 많이 이동하시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내 몸이 정면을 보고 백스윙하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. 그래서 스윙 연습을 하실 때 Ready. 내가 힘을 들여서 몸으로 스피드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하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밸런스로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훨씬 더 스윙 스피드를 쉽게 내실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을 잡고 쳐도 손에 빠른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치실 수 있고 거리도 멀리 나실 수가 있습니다. Ready. 네, 그래서 제가 드릴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. 대부분 백스윙 하실 때에는 다운스윙 스타트 하는 동작 없이 그냥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백스윙하고 둘 하나 둘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치시게 되면 내가 완전히 체중이 왼쪽에 실린 상태에서 체가 이렇게 던져지기 때문에 훨씬 더 스윙 스피드를 늘리시기에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여드리면 Ready. 자 백스윙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내 상체가 빨리 열리지 않고 잡힌 상태에서 체가 휘둘러지는 느낌을 느끼실 Ready.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. 비거리가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윙 스피드가 중요한 요인이 되시니까 꼭 스윙 스피드를 늘리셔서 비거리도 많이 늘리시고 스코어도 줄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다음번에도 더 좋은 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